오늘 저희가 같이 만들어 볼건 뭐냐면, 이 주변 사이트 모델링, 그리고 다이어그램 만드는 것까지 해서, 라이노, 그래스호퍼, 일러스트레이터 써가지고, 이렇게 건물 만들어 보는 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사이트 모델링 만드는 거는요, 맨 바닥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다이어그램 만드는 거는 이따가 제가 모델링 파일 드릴 테니까 거기서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트 모델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트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래 매스그래피.com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 지형이랑 건축물이 그 건물 높이만큼 올라가 있는 요 모델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OBJ 파일이라서 맥스나 라이노에서는 열릴 건데, 뭐 스케치업에서는 한번 변환을 해야, 뭐 3ds나 dwg로 변환해야 이거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스그래피.com에서 지형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좋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나는 주변 매스를 대략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현재 제 건물이고요. 건물 높이는 제가 12층짜리 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미터 단위라고 생각하고 모델링을 해볼게요. 원래 사이트 모델링을 하려면 지적도를 갖고 와서 그거를 모델링 하셔도 좋은데, 여기 주변에 랜덤하게 사이트 모델링 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뷰로 가셔서 좀 이렇게 뺄게요. 탑뷰로 가서 일단 도로가 될 만한 선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제가 라인 명령으로 그릴 거고요.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그릴게요. 큼지막하게. 이런 평행한 라인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제가 다, 네,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선 같은 거 연장을 하고 싶을 때요, 제가 라인 명령으로 그리다가 그렸어요. 이 선을 연장하고 싶을 때 이걸 잡고 옆으로 이렇게 건보를 이용해서 이동하셔도 좋은데요, 만약에 대각선으로 선의 길이를 늘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라인을 이 방향으로 그려볼 건데, 요 방향을 그대로 연장해서 그리고 싶다. 두 번째 포인트를 찍기 전에 탭을 누르시면은 방향이 고정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한번 그린 다음에 다시 이쪽 방향으로 연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무브를 하시는데, 첫 번째 클릭하시고 니어 포인트로 반대 방향은 잡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선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또 탭을 누르셔도 이렇게 방향이 고정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략 딱 만들었다고 치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얘가 미터 단위로 제가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옵셋을 하시는데 양쪽으로 3씩 하면 좋을 거예요. 3, 3 해서. 이때는 제가 간단한 그래스호퍼를 한번 써볼 건데요. 제가 선 좀만 더 그릴게요. 좀 짧은 것 같아서. 늘리고 이쪽도 좀 늘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렸고요. 여기 찍고, 아이고, 여기 찍고 멀리. 이거 선 옵셋하는 거 제가 그래스호퍼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라이노 6N 그래스호퍼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스호퍼라고 입력하시고요. 화면상 있는 커브들을 잡아서 안쪽으로 제가 셋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에서 셀커브 명령으로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그래스호퍼의 커브 컴포넌트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커브를 갖고 올 때는 얘를 우클릭하시고 셋 멀티플 커브를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수의 커브 선택할 때는 이렇게 라이노에서 개체 선택을 먼저 하는 게 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클릭, 셋 멀티플 커브. 커브가 들어와졌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3, 그리고 왼쪽으로 3, 이렇게 두번 옵셋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 있는 도로 선들 있잖아요. 도로 중심선들. 그룹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 CRV 명령으로 다시 커브들을 잡은 다음에 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되어 있죠. 다시 그래스호퍼로 넘어와서 얘를 옵셋할 건데, 이때 옵셋 커브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C에는 옵셋할 커브를, 그리고 D에는 디스턴스, 옵셋할 간격을 넣어야 됩니다. C에다가 요 커브를 연결해 주시고, 디스턴스에다가는 숫자 3을 연결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3만큼 옵셋된 걸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얘를 복사할 건데, 이거를 컨시컴브하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번엔 제가 여기 사이에다가 3을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는 네가티브라는 컴포넌트를 쓸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3이라는 데이터가 흘러가다가 이쪽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곱해져가지고 마이너스 3이라는 데이터가 흘러가게 되겠죠. 이 커브는 한쪽으로 3이었다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3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이두개 커브가 바로 요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옵셋된 커브들인데요. 이거 물론 그래스호퍼에서 선 정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베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크 하기 전 여기 도로 중심선이었던 커브 그룹 있잖아요. 하이드로 숨긴 다음에 요두 옵셋 커브의 데이터를 각각 베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커브 아이콘 그림 우클릭 하신 다음에 베이크, 레이어는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도 우클릭하시고 그대로 베이크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스호퍼를 꺼도 현재 6m 도로의 폭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여기서 이제 선들 트림하고 필렛하고 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좀더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타피로 넘어오셔가지고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어떨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 커브 부울리언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겁니다. 저 커브 부울리언이라고 하는데요. 부울리언산을 2D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커브 부울로 제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체크하면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닫힌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하면은 얘를 감싸는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이거 한개더 선택하면은 이번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도로선을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은 요 커브들 안쪽에 그려져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 빌딩 매스도 잠깐 숨길까요? 하이드로 잠깐 숨기고 이 상태에서 제가 커브 볼 연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커브 불리언이고요. 이 커브들을 모두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고 도로 안쪽 부분에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가야 될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그쪽 부분을 한 개씩 모두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만들고 영역을 만들었고요. 이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누르면은 닫힌 여러 개의 폴리라인들이 만들어지고 선택된 상태로 바로 그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룹된 커브 이외에 나머지 커브들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커브 불리언으로 만든 것들은 다 닫혀 있는 거기 때문에 셀 오픈 커브로 열린 커브들을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렸었던 요 사각형은 제가 바깥쪽으로 12만큼 옵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로 저희는 사이트를 만들어 볼게요. 같이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빌딩 매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